네, 김 기자. 뭐 우리 김 기자가 소개하는 기업들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참 싱싱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아, 네, 그런가요? 상당히 좀 이렇게 감사합니다. 좀 활력이 넘친다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그 해외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예정인데 일단은 예,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네, 레드로보라는 회사입니다. 레드로버. 예,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레드로보 하면 맨 처음 신발 회사 아니냐. 그 네, 랜드로버. 레드로보. 예, 그래서 아, 그게 아니라 추억의 그 레드로보는 가죽 운동화. 예, 네. 3D 컨텐츠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우. 이 일단 레드로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유. 말씀드리냐면, 네. 이 레드로버는 말씀드렸듯이 3D 컨텐츠, 즉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애니메이션에도 관심을 보이셨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관련 펀드도 이제 제작이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이 애니메이션 펀드가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제작 지원 정도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뭐, 실제적인 지원, 제작을 프로그램 그 작품에 지원하기보다는 어떤 우회적으로 뭐, 제작을 위한 툴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쪽 지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에 대한 이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드로버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볼챔블립이나 이제 비트파티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고, 현재는 4D 애니메이션 이제 넛잡이라는 걸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컨텐츠하고 별도로 이 4D 상영관 있잖아요. 이 롯데시네마 가면은 4D 상영관 의자가 막 움직이고 향기가 나는 그 상영관 구축을 현재 전담하고 있고, 그리고 3D 영화를 촬영할 때 쓰이는 리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3D 카메라를 두 대를 이렇게 놔야지 이제 겹쳐가지고 3D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수평을 유지하게 하는 리그라는 거를 또 여기서 개발을 해서 하고 있고, 이 레드로버의 3D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바타. 예, 제임스 카메론이 직접 사용을 해서 그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오늘은 좀2.1% 정도 하락세인데, 그뭐 4월 4일에도 7.7% 오르고요. 4월 5일에도 이제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고 굉장히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하고 별개로 이제 대원미디어라는 애니메이션 회사도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같은 장이 3.1%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그만큼 시장에서의 애니메이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그중에서 이제 레드로버 선택을 한 거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TV 애니메이션하고 방송 애니메이션 두 가지가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 배급이라는 걸 봤을 때는 영화. 영화 애니메이션 훨씬 더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레드로버는 제작 중인 넛잡이 전 세계를 위한 배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멘텀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넛잡이요? 예. 전 조금 그 생소하긴 한데 어떤 애니메이션인가요? 이제 제작비는 약 230억 정도가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오. 현재 캐나다의 툰박스라는 이 툰박스 엔터테인먼트는 이 디즈니와 뭐 이제 그 유명한 뭐 픽사 출신들이 만든 이제 픽사. 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데, 거기서 합작을 해가지고 현재 만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애니메이션 주목했던 거는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미국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영화가 미국에서 실패했던 영화 아니, 실패한 이유. 배급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한국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한국 배우가 나오고, 사실 한국말 한국 우리가 뭐 정서 김태희 하면은 막 열광하지만 미국에서는 김태희 모를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배급했던 한국 영화들은 대부분 이제 LA에 있는 LA CGV에서만 상영을 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예. 그래서 사실상의 뭐 배급에 큰 의미가 없었는데요. 예이 너짝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제작진이 화려합니다. 아이 7천억 정도 벌어들인 라따뚜이 애니메이션, 라따뚜이 예, 그 요리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작가 론 카메론이 메인 작가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녹음 중이에요. 영상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 목소리 출연 배우가 이제 미이라 시리즈, 그 주인공 브래든 프레이저,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의 사랑받는 배우죠. 테이큰 시리즈의 그 리암 니슨, 그리고 캐서린 헤이글.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모두 알만한 사람들이 모두 목소리 출연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만큼 기본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저게 지금 넛잡이라는 애니메이션인가 봐요. 예, 그 넛잡이 이제 저기 나오는 다람쥐들이 있거든요. 뭐 다람쥐, 동물들의 여러 동물들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귀엽죠? 근데 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년 정도 전의 버전이고요. 최근에 제가 본 버전은 지금 털이 굉장히 지금은 정말 세밀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털이. 예. 야.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뭐 3,000개에서 5,000개관 정도에서 개봉을 하면은 정말 히트를 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있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뽑는 성공 이유는 국적 색깔이 없다. 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애니메이션은 TV 비디오 시장에 살아 있거든요. 아, 비디오 시장.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아가들 틀어주니까. 예, 그 심형래 감독의 이제 그 디워였나요? 네.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극장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아. 하지만 비디오 시장에서 제작비만큼은 거진다 회수를 했거든요. 그래요? 예. 오. 물론 이제 미국 쪽 워낙 준돈이 많아서 심형래 씨가 손에 쥔 돈은 적었지만 그런 사업 구조로 면만을 봤을 때는 성공성이 있다.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눈이, 예, 제 눈이 좀 작지만 좀 그나마 조금 커질만한 그 글이 좀 있는데 예. 어, 워너브라더스와 계약을 아. 맺어가지고 그 뭔가 큰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요? 이제 워너브라더스 내에 네. 이제 걸프스트림 피처스라는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아. 미국 내에서 영화를 만들겠다. 그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영화는 이제 댄 거트먼의 원작 소설 지니어스 파일즈라는 시리즈물인데요. 오. 이제 약간 스파이키즈 같은 아이들 액션물이에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레드로버가 사실은 아, 뭐 이런 영화 되겠어? 하지만 레드로버가 생각하는 거는 제작도 함께해서 제작 매출도 얻지만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아. 이제 3D 기업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좀 더 보여주겠다. 네. 이런 계획이 있고요. 걸프 스트림 픽처스 이게 예. 합작법인 이름이군요. 예. 어. 제가 이 걸프 스트림 픽처스의 어떤 결과물을 보기보다는 제가 주목을 했던 거는 레드로버가 미국에서 이만큼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지금 이 넛잡이라는 소재가 그 시장에서의 재료로 따지자면 한 1년이 좀 넘었어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제작이 워낙 오래 길어지기 때문에 야. 재료상으로 보면 좀 오래돼가지고 사실 주가 추이를 보면은 좀 올라갔을 때 뭐 배급 계약 예약 나오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약간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작품이 마무리가 됐고 아직 뭐 배급 계약을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네. 시총이 지금 뭐 1,400억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만약에 정확하게 뭐 어떤 배급 계약과 그 기타 머천다이징 사업에 대한 계획까지 나오게 되면은 좀 더 시장 관심을 받지 않겠냐. 야. 뭐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야, 이 뭐 제작비가 230억 예.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좀 이제 이게 또 레드로버의 어떤 장점인데요. 사실 230억이 한국에서는 크지만은 미국에서는 그 단편 영화 정도의 제작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아. 하지만은 레드로버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캐나다의 스튜디오 실력 있는 스튜디오와 손을 잡아가지고 일단 제작비 단가를 낮췄고요. 아. 그리고 이 목소리 출연에 있어서도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 출연도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아. 하지만 이 제가 취재한 바로는 목소리 출연료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굉장히 좀 세부적인 조건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제 회사가 레드로버 가지고 있는 부담감을 많이 낮춰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230억이란 좀 적은 돈으로 전 세계 개봉을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만들게 된 거죠. 야 대단합니다. 오, 이 미국 배급 좀 배급 이제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좀 효과가 있을까요? 좀 돈이 좀 막 엄청 버는 건가요? 막 이렇게 약간? 어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은 네. 배급을 했을 때의 배급을 얼마만큼 수수료를 가져가냐라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머천다이징 사업이 제일 더 중요해요. 머천다이징. 이제 영화가 히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형이 나오면 기본 애들이 좋아하게 되면 신발도 나올 거고. 네. 예, 제가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이 피구왕 통키하고 축구왕 슛돌이 수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책받침 하나하나 다 돈을 받으셨어요, 당시에. 와. 예, 그래서 이 통키하고 스토리. 예, 애니메이션 야. 콘텐츠 사업이라는 게 어떤 극장 개봉을 한다는 건 제가 보는 건 어떤 모멘텀적인 내용. 네. 예,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관심을 끌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떤 모멘텀인 거고 실제적인 돈은, 장기 수익은 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천 사업. 부산물들. 그렇죠. 캐릭터. 그리고 이
미녀와야수가 개봉을 한 다음에 미녀와야수 2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토이스토리도 뭐 3, 4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던 거는 모두 TV 애니메이션 시장을 겨냥해가지고 후속작이 나왔던 거거든요. 만약 너짭이 흥행을 하게 된다면은 후속작으로 TV 애니메이션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 되는데요. 저는 다람쥐 인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를 한 마리 잡으면 등심도 먹고 하지만 부산물인 곱창. 그렇죠. 이런 게 또 이제 짭짤하잖아요. 그죠? 네. 좀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지만 제가 일단 가장 크게 본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정책. 정부의 정책. 예. 정부.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지원해준다, 이제. 그렇죠. 지원을 해주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해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까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곤이라는 공룡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 일본에서 방영을 현재 중이고 이제 유럽 방영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애니메이션들이 제2의 한류를 일으키면서 나간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 경제와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야,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창조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증권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쁘네요. 아주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네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떠드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레드로바. 예. 진짜 이거 얘기가 되는데요. 예. 얘기가 돼요. 저는 그러니까 단기간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은 관심에 꼭 줄만한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자, 실적 앞으로도 중요하고 어떻습니까? 실적 추이라든가 뭐 재무. 일단은 지난해 보면. 실적을 보면은 네. 지난 실적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이제 매출에 176억 5,300만 원에 영업손실 50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영업손실을 계속 났던 이유는 아무래도 개봉이 좀 미뤄지면서. 추가적으로 투입됐던 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강점은 뭐냐면은 나중에 또 감가상각할 거에 많이 적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손실을 턴다는 거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알아본 바로는 지금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작년과 같은 실적 우려는 크게 없지 않을까. 그래요? 예. 많이 개선되고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아니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배급이 되고 이러면 실적이 얼마나 좀 뛰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기본적으로 배급사하고 계약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최종 배급 계약이 발표가 되면은 네. 제가 그때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캐릭터 수익은 이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 수익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는 뽀로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만 원 사시면은 8%가 이제 뽀로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간 8% 정도가 공통된 이제 그 수수료에 로열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영화 같은 경우는 지금 배급사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름 있는 배급사라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니라든가 뭐 이런 배급사 유명한 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그쪽에서 그죠. 예. 네. 오히려 중소 배급사인데 파워가 있는 이제 뭐 극장 체인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배급사들이 오히려 더 파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배급을 어디랑 계약을 했다라는 걸 보기보다는요 계약 조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야 레드로버 사실 이런 그 컨텐츠 산업이 한방 터지면 대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터지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터지면 대박입니다. 근데 너잡은 일단은 대박은 예고돼 있다. 대박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 준비가 예, 예고돼 있다 그러면 너무 자신감인 거고. 준비가 일단. 돼 있다. 그 스토리가 저는 15분짜리 봤는데 그 15분짜리 굉장히 재밌었고요. 왜 혼자 봤어요, 근데? 같이 보시죠, 다음에. 그리고 재밌어요, 이게? 예, 굉장히 재밌었고 그 일단은 제가 너잡을 봤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어떤 거였냐면 이 다람쥐나 이런 동물들이 나온다는 게 타깃이 불분명해요. 이제 제일 무서운 게 가족 타깃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게 잘못하면 성인도 안 보고 애들도 안 보는 그런 이제 불분명한 작품이 되는데 너짝 같은 경우에는 가족 타깃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목소리 출연이 리암 니슨. 리암 니슨. 네. 한국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줌마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리암 니슨. 네. 그렇죠. 네. 어우 막 등치가 이만하죠. 네. 테이큰 1, 2. 네. 잘 봤습니다. 자. 김건우 기자가 얘기한 레드로버. 레드로버가 아니죠. 랜드로버가 아니라 레드로버.
자, 너짭이 어떤 흥행몰이를 할수 있을지, 어떤 성과를 낼수 있을지, 너짭의 이 캐릭터들은 얼마나 잘 팔릴 수 있을지 한번 쭉 지켜보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약간 좀 심각한 이야기죠. 네, 상장 폐지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뒷얘기들, 진솔한 얘기 나누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